드디어 그 학수고대하던 학수고대라고 학의 목보다는 기린의 목이 더 기니까 기린수 고대하던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26일 날 심장 초음파, 초음파가 아니라 CT, 예, CT 촬영이 있고, 그리고 7월 5일 날 심장 내과 교수님하고 이제 그 협진했으니까 수술할 때도 같이 이렇게 했고, 검사도 이제 마지막 검사, CT 촬영한 결과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혈관계 개통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관문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예, 좋은 일인데 이제 막그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놓고 뭐 제가 그런 경험은 별로 없지만 뭐 수능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 1% 안에 들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 아,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1% 안에 들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적은 없는데. 어쨌든 학수고대, 예, 기린수 고대 하던 날짜가 잡혔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근데 이제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45일, 50, 뭐 아무튼 45일 정도면 꽤 오랜 입원 기간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그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참 어정쩡한 시간, 어떤 환자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렇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뭔가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런 환자 생활이 좀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게 그좀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병원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수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병실에서 울지 않는다. 네. 많은 아이들이 아파요. 다 아프니까 입원을 했겠죠. 위중하니까 입원을 했겠죠. 그래서 병실에서 우는 부모는 사실은 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서로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병실 밖에서는 매일마다 봐요. 매일마다 우는 분들을 거의 좀막 절망에 가까운 통곡하시는 분들도 보고 매일 봅니다. 네, 하지만 병실에서 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우는 부모는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막 그, 와, 좋다 하면서 막 기뻐하지 않는 거. 아, 그냥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의사선생님과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간호사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그 예의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하고 통틀어서 적당히 아이가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거. 적당히 아이가 즐겁도록 이렇게 그 재밌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놀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 밖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바깥 소식이 궁금하니까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바깥 소식들을 좀 적당히 전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그좀 유머러스하게, 그래야지 아이들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또그 세상하고 내가 동떨어져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끔은 해줘야 된다는 거. 뭐이 정도 세 가지는 꼭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저의 나름의 오랜 병원 생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어쨌든 학수고대 하던, 아니 기린수 고대 하던 마지막 관문. 근데 이제 이걸 또뭐 지나가 정말 속이 깊다는 게 조용해야 돼요. 누가 들으면
이게 그 탈날까봐 조용히 하라고. 네, 그래서 지나 모르게 여러분들하고 조용히 공유하려고 해요. 네, 조용히 여러분들로 조용히 해야 됩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26일날 CT 촬영 마지막 촬영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초음파를 한번 더 볼지 안 볼지는 지금 뭐세번세번 연속 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는데, 그 결과를 그냥 믿고 넘어갈지, CT를 마지막으로 할지, 초음파를 한번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 검사 단계. 어제 혈액 검사도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왔고, 오늘 혈액 검사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 바깥으로 외출은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며칠 좀 외출하지 말고, 그러니까 햇빛 보지 말고 이 외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3, 4일? 4, 5일 전에? 예, 그래가지고 며칠간 이렇게 조심스럽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일 정도 되면은 또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10만 형이 반가운 분하고 만나는 날이잖아요. 근데 참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신비주의 분인데 만날 수 있을까? 저도 보고 싶은데, 이게 믿기진 않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러한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진아에게 다가온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21일인데, 혹시 오늘 21일,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가는 게 정말 뭐랄까, 큰 이벤트 없이 하루가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 보면서 그냥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사고치고 하는 아이들이 보기가 정말 좋지. 제가 서울 올라와서 한 일주일 후인가, 계속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듣던 노래 중에 하나가 김광석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 그 노래였었거든요. 슬픈 노래. 그 가사 중에 이제 어린 아이에게서 노인의 모습을 볼 때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 어떤 그 삶을 달관한, 그리고 죽음을 벌써 받아들인 아이들의 모습을, 아이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자기 이제 그 아이의 입으로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울다가 웃다가 하는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와,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무너져요. 근데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같이 슬퍼해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 또한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희망을 놓지 않고,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서 토닥거리는데, 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어떤 그 하루를 견뎌내고 있는데, 옆에서 와, 정말 슬프시겠어요, 너무나 아프시겠어요, 이런 얘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팔 부러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뭐 머리 찢어지고 와가지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 볼때 아이고 아프겠구나 정도지, 막그 안쓰럽고 막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 잘했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넌 지금 건강하고 좋은 거야. 라고, 너 이거 뼈 부러진 거 붙고 나면 더 튼튼해진다, 막 이런 얘기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광의 상처야, 뭐 여기 찢어진 거뭐 흉터 그거 몇년 지나면 다 없어져. 하지만 너 네가 자라는 동안 이 흉터 가지고 야 친구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 하겠니,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을 정도로 외상은 정말 여러분들 살면서
애들 막 놀다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오면은 뭐라고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야 왜 그랬니 참 아프겠다 이 정도. 네. 너 때문에 막 얼마나 고생이니 이런 얘기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좋은 소식, 진화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 1%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아시죠? 그리고 그게 26일, 그리고 마지막은 도장 딱 찍는 날은 7월 5일.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조용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했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하나 더 있구나. 아 그분들이 오늘 만납니다. 그분들. 아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어요.